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자, 오늘은 많이 요청도 주시고 기다리셨을 셋업 영상입니다. 저는 셋업 영상에서 선서할게요. 이쁜 제품만 가져오겠습니다. 내 눈에. 자, 그럼 제가 어떤 셋업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비긴 202 제품이에요.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제품입니다. 굉장히 갬성 셋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단은 울 98 폴리 2%로 울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원단감이에요. 근데 굉장히 얇고 유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포멀한 느낌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셋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블레이저를 보시면 더블에 피크라펠이 있어요. 보통 더블 셋업에는 피크라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좀 더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약간 그런 갬성적인 블레이저예요. 하지만 뭔가 더블 느낌 자체를 굉장히 올드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. 이 더블 자켓을 입으실 때는 뭔가 정핏을 입는 것보다는 루즈하게 입으면 그 올드한 감성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깨선도 굉장히 루즈하게 떨어지고 올드하지 않게 뽑은 점 굉장히 칭찬합니다. 희한하게 바지를 밴딩으로 내셨더라고요.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은요. 캐주얼한 맛이 물씬 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거에 바지가 밴딩 말고 그냥 나왔으면 저도 입고 싶어서요. 아무튼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요. 일단 이렇게 상하의가 오버핏으로 나오면 혹시나 엄청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요?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제품 원단감이 굉장히 얇고 유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하게 느껴지는 점이 좀 없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. 게다가 블레이저 자체가 어깨가 서는 핏이 아니라서 원하시는 핏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. 정말 크게 박시하게 난 데디핏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면 사이즈 업을 하시면 되고 그냥 살짝 세미 오버핏이 좋다 하시면 사이즈 다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미 정핏 느낌의 셋업을 갖고 있다, 나는 올해 가을엔 갬성 있는 수트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707과 글로즈 스튜디오가 함께 만든 셋업인데요. 9월달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미리 보여드립니다.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셋업 중에서 가장 기본의 기본 셋업 느낌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원단감 또한 100% 메리노 울을 사용해서 내 취향이야. 메리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메리노 울은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장점인데 말 그대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밀도 있게 짜여져서 그 점 또한 굉장히 호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엄청 무거운 느낌의 셋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초가을에는 더울 수 있으나 이제 정말로 가을에 넘어갔을 때는 요거 셋업 하나 딱 입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울 느낌 물씬 나는 셋업은 또 이렇게 만져봐야 되는 이유는요. 소모사를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소모사는 정리정돈이 잘 된 울인데요. 그래야 보풀도 안 일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요 제품은 소모사 중에서도 조금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된 소모사를 사용했나 봐요. 되게 빤빤하게 밀도 있게 처리한 점 굉장히 칭찬 합니다. 되게 잔잔한 체크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촌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원톤 블록 셋업이 벌써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올 가을 이렇게 체크 셋업 한번 위아래로 맞춰가지고 입는 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. 이 제품은 3버튼으로 나온 싱글 블레이저인데요. 이 라펠이 엄청 크지 않아서 좀 무난하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제품 바지가 슬림핏으로 나오지 않고 세미 와이드로 나왔어요. 그 세미 와이드가 엄청 과하지 않은 세미 와이드이기 때문에 슬림핏만 추구하시는 분들께도 부담스럽지 않지만 좀 요즘 감성에 맞는 셋업이라고 할까요? 사이즈 또한 세미 오버핏으로 나오긴 했는데요. 조금 크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저희 현집자가 보통 상의 105를 입는데 요 제품은 48 사이즈, 100 사이즈로 입었는데 핏이 이쁘더라고요. 105는 살짝 큰 감이 있었어요. 디테일을 보시면 양쪽 플랫 포켓이 존재하고 왼쪽 가슴편에 포켓이 있는데요. 되게 막 과하지 않은 디테일에 그냥 깔끔한 맛의 셋업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요. 더비, 커먼맛 스니커즈, 독일군 이렇게 깔끔한 미니멀 룩을 지향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셋업일 것 같네요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토니엑 제품인데요. 이 제품 또한 9월 초 발매 예정입니다. 쫄라서 내려왔어요. 이게 샘플일 건데요. 만약에라도 블랙 셋업을 하나 갖고 싶은데 뭔가 너무 포멀한 느낌은 싫다, 나는 감성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블레이저의 포인트는 바로 더블 레이어링 포인트가 있는데요. 요거 때문에 사는 거예요. 이 더블 레이어링 포인트 때문에 잠그시는 것보다 풀으시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풀러 헤쳐 입어라 라고 추천드립니다.
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블랙 셋업을 구매하실 때는 조금 광택감이 있는 제품보다는 매트한 제품을 선택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제품이 매트해. 울폴리 혼방 소재인데 뭔가 덥지 않은 느낌의 제품이에요. 팔쪽 원단감 자체가 몸 부분보다 얇게 나와서 뭔가 움직이실 때 불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터치감 자체는 굉장히 매트한데 부들부들 찰랑찰랑 거리는 소재예요. 그냥 디자인적으로 깔끔 밋밋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 디테일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, 여러분. 토니맥만의 시그니처죠. 이 어깨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자칫 잘못하시면 너무 데디핏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적당한 세미 오버핏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요. 바지핏이 두 개가 나와요. 일반적인 클래식 팬츠도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성의 블레이저가 나왔으니까 바지까지 감성이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추천드리는 바지는 와이드 팬츠입니다. 앞에 턱도 잡혀있고 와이드한 실루엣 때문에 위에도 감성, 아래도 감성. 만약에라도 이 제품을 셋업으로 구매를 하시는데 블랙 슬랙스 하나가 슬림핏으로 갖고 계시다 하시면 이거 클래식핏 바지 말고 와이드 팬츠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Suckers. 자, 다음 제품은 발루트 셋업인데요. 이 제품 또한 9월 초 발매 예정인 제품인데 제가 쫄라서 받아왔어요. 이 제품 올 웨더로 나와서인지 일단 원단감이 굉장히 얇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. 원단은 폴리 레이온 혼방인데 울라이크 원단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트해요. 그래서 그 특유의 산티나는 광택감 있는 폴리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투버튼 싱글 블레이저로 뭔가 깔끔한 맛이 물씬 나는 셋업이에요. 안쪽에 스트랩이 되어 있어서 스트랩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버튼을 하지 않으셔도 앞섬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 고정이 되는 역할을 해서 좀 요 점 또한 마음에 든 것 같아요. 요 제품은 일단 좀 너무 포멀하지 않아서 일단 셋업을 많이 안 입어보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세미 오버핏 형식으로 어깨도 각이 잡혀있지 않고 좀 루즈한 실루엣이 물씬 나기 때문에 편안한 감성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원단감 자체도 굉장히 얇고 유연하기 때문에 뭔가 빳빳하고 뭔가 불편함이 없는 셋업이기 때문에 데일리 셋업으로 굉장히 좋겠다 싶은 제품이에요. 전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색감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색감이 고동색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. 붉은기가 쫙 빠진 좀 검정에 가까운 다크한 브라운 컬러예요. 촌스럽지 않은 브라운 컬러라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위아래 블랙 셋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께는 이게 좀 더 캐주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 컬러도 이번 가을에 한번 시도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게다가 바지에 밴딩 처리를 해줬거든요. 앉아 계셔야 되는 분들, 그래서 밥 먹으면 뱃살 나와요? 안 나와요? 안 나오면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. 하지만 나는 나오거든요. 나오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은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허리에 자유로움을 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테이퍼드 핏인데 제 기준 엄청 슬림하지 않아서 좋아요. 이렇게 루즈한 오버핏 실루엣이 유행인데 위아래로 하면 좀 더 감성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올 가을 셋업 정핏도 좋지만 좀 루즈한 실루엣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. 나는 아직 셋업이 조금 부담스럽다. 그 빳빳하고 포멀한 느낌이 싫다. 그리고 나는 사회 초년생이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한번 강력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Suckers. 그래서 셋업 영상 1탄을 보여드렸는데요.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셋업이 있길 바라지만 아직 저희 셋업 영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. 좀 더 많은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날씨가 덥잖아요. 아직은 덥지만 셋업 추천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.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 좀 사회 초년생이 입기 좋은 발루트 제품으로 이벤트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셋업들을 준비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